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쉽게 익히는 음악이론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예요. 반가워요. 우리 코모는요, 음악 용어 코모도에서 왔어요. 코모도는 적당한 박자로 기분 좋게, 편하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예요. 우리 코모 친구도 굉장히 음악이론을 어려워했는데요. 매일 음악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이론 척척 박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음악이론을 우리 코모 친구가 천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치, 코모야?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쌤 그리고 코모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음악이론 배워볼까요? 자, 그럼 매일 음악 속으로 슝! 이번 시간은 리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오늘은 리듬 중에서도 4분의 3박자 리듬과 강약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4분의 3박자는 한마디에 이렇게 4분 음표가 3개씩 들어있다는 박자 표시입니다. 4분의 3박자의 강약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데요. 강냥냥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두 개가 강을 표시하고 작은 동그라미 한 개는 약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다시 읽어보면 강약, 약 이렇게 됩니다. 4분의 3박자는 주로 충곡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궁, 짝, 짝, 궁, 짝, 강약, 약, 강약, 약 이런 셈자림으로 되어 있답니다. 리듬치기를 그리고 박자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보세요. 아래 악보는 4분의 3박자의 리듬 악보예요. 아래에 리듬치기를 먼저 다 그린 후에 박자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볼 텐데요. 리듬치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음표는 2분 음표로 두박 리듬치기 그려주고 그 옆은 8분 음표니까 반박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8분 음표 옆에 4분 음표들이 3개나 있네요. 4분 음표는 한 박. 그 옆도 한 박. 그 옆도 한 박. 표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은 머리가 비어있는 음표로 2분 음표로 두 박이죠. 리듬치기는 이렇게 하나, 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분 음표 한 박. 마지막은 2분 음표에 점이 찍혀있는 점 2분 음표로 세 박자 하나, 둘, 셋 표시해주면 돼요. 자, 이제는 4분의 3박자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볼 텐데요. 4분의 3박자는 한마디에 4분 음표가 3개 들어있어야 해요. 그럼 한마디가 3박자가 되니까 세로줄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총 3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 음악에 원쌤 그리고 코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슝! 매일 음악.